교과서 154쪽, 교재 110쪽으로 가세요. 154쪽이요?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별의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생명과학 배우시는 분들 중이나 뭐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진화라고 하는 게 보통은 새로운 종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별의 진화는 그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진화는 별의 일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별이 태어난 다음에 최후의 모습으로 가는 과정,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별의 진화라고 배워서 그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진화하고 여기서 말하는 진화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별의 일생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이 별의 일생에서는 결국엔 별이라고 하는 천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냐 없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별의 일생에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별의 진화를 다룰 때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시간에 좀 먼저 좀 알아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별의 진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은 게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먼저 좀 다룰게요. 세 가지. 자, 일단 첫 번째로 별의 진화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1학년 때도 배우셨지만 별이 진화를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화를 했었어요? 갑자기 이게 포켓몬 진화처럼.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계단식으로 진화를 하더라 이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급격하게 진화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급격하다고 하는 건 한 100만 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간은. 네. 그래서 급격한 게 100만 년. 네. 급격하게 진화했다가 진화가 안 하고 멈추는 기간, 그 다음에 또 급격하게 했다가 진화 안 하고, 급격하게 했다가 진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별이 왜 어느 경우에 급격하게 진화를 하고 어느 경우에 진화를 안 하냐, 이게 여러분들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별을 보겠습니다. 별은 주로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뭘로 돼 있어요? 기체입니까? 기체죠. 그렇죠? 태양만 보더라도 태양 표면 온도 6000도죠? 6000도인 고체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다 별은 다 기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기체 물질이 이렇게 이제 가득하게 있어요. 자, 이 기체 물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이 이제 힘을 받고 있더라 이거예요. 힘.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수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기체 물질들은 전부 다 질량을 갖고 있죠. 그러면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힘, 무슨 힘? 중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기체 물질은 중력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중력 어느 방향으로 받을까요? 중심. 그렇죠. 중심 방향으로 중력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력을 받습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기체 덩어리들이 다 안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기체가 중력을 받으면 위치가 어떻게 돼요? 점점. 그렇죠.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슬슬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슬슬 내려가면은 이 기체 덩어리의 크기가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요. 그러면 크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기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중력을 인해서 물질이 떨어지면은 빛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온다고 했죠. 빛이 나온다고 했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빛이 나오는 건 무슨 에너지? 중력수축 에너지. 네, 맞아요. 중력수축 에너지. 그쵸? 그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또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모든 별이 이렇게 중력을 받고 있으니까 모든 별은 지금 크기가 감소를 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힘이 여기에 또 작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모든 별이 작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나 했더니 이 중력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하나가 있더라 이거예요. 자, 이 힘이 무엇이냐, 요거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앞에 시간에 별의 에너지원에서 얘기할 때 별이 주로 빛을 내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었죠? 핵융합. 네, 맞습니다. 핵융합 반응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이 핵융합 반응이 여기 가운데서 일어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조용한, 즉 얌전한 반응이에요? 아니면 폭발적인 반응이에요? 폭발적. 그렇습니다. 얘는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 쉽게 말해서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기 안에서 폭탄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약간. 자, 그러면 그 엄청난 양의 폭탄이 뽕뽕뽕 터집니다. 그 폭탄이 터지면 그 폭발로 인한 충격파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네. 뭐 요새 전쟁이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쟁 나면 왜 폭탄 같은 거 하나 크게 터지면 막 주변에 큰 폭발로 인해서 왜 유리창 같은 거 깨진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영상들. 그런 것처럼 주변으로 힘이 작용을 해요. 그럼 뭐냐? 여기에서 아주 강한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아주 강한 힘이 작용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 강하게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내부압력이라고 불러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자, 이 내부압력 또는 여러분들 교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거를 압력 구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단어들 잠깐 말씀드리면 압력의 구배라는 거예요. 구배는 영어로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압력이 변한다. 차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내부 압력은 뭘로 인해서 발생한다고요? 방금 핵융합 반응. 그렇죠.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한다고요.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물질은 항상 중력 받고 있고 핵융합이 있으면 항상 내부 압력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첫 번째 개념 나와요. 이 두 가지의 힘을 비교하기만 하면은 진화를 급격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진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거는 단순히 이거 두 개만 비교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중력하고요. 내부압력하고요. 둘을 딱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둘의 크기가 똑같대. 방향은 반대입니다, 무조건. 자, 둘의 크기가 같아요. 자, 그러면 중력하고 내부압력하고 똑같으니까 이 기체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함력 0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기체가 딱히 변할 리도 없고 별이 변할 리도 없죠, 크기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진화를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 진화를 안 하는. 여기서 이 그림에서 따졌을 땐 이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진화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력하고 내부압력하고 비교했을 때요. 둘이 안 같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력이 더 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추측하겠죠. 내부압력이 더 세다. 그러면 팽창하겠죠. 자, 그러면 크기가 막 변하죠. 크기가 막 변하면서 진화가 이때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100만 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의 힘만 여러분들 비교를 하시면 얘가 급격하게 진화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별의 탄생부터 최후 단계까지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뒤에서 수업을 할 때 요거 두 개의 관계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 체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의 진화에서 두 번째 기본 요소는, 사실 이게 이제 조금 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두 번째는 바로 별의 진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물리량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별의 물리량은 총 세 가지 배웠습니다. 뭐뭐뭐 배웠었어요? 온표면 온도, 광도, 반지름 이렇게 배웠죠? 이제 하나의 물리량을 더 도입할 거예요, 여기서. 방금 누가 얘기했는데 질량이에요, 질량. 아, 질량. 별의 질량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별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질량이 무지하게 커요. 질량이 무지하게 큰데 여러분들 별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별의 질량을 재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선 배우진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별의 질량을 어떻게 해서 이제 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쟀더니 별이 굉장히 질량이 다양하죠. 이 질량이 다양한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호를 좀 도입을 할까 해요. 뭘 도입할까 하냐면은 이렇게 생긴 기호를 도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기호. 요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M은 영어로 mass의 약자예요. 네. mass가 과학적 용어로
질량입니다. 질량. 네. 그 칼은 네 저기 철자가 달라요. 네. 그래서 질량이고요. 여기 동그라미에 점 찍은 거 있죠? 요거는 특정한 천체를 나타내는 기호인데 얘는 태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태양질량이라고 둡니다. 굳이 왜 이렇게 태양질량이란 용어를 쓰냐면 우리가 이거 값이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질량이 무거우니까, 그쵸? 네. 그래서 태양이랑 그냥 비교값으로 쓰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냥 도입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태양질량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갖고 우리가 별의 질량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질량이 사실은 별의 진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질량이 클수록요. 별이 달라져요. 무거워요. 진화가 되게 달라요. 진화 속도가 빨라요. 요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별일수록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많이 짧아져요. 그거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태양이랑 똑같은 별의 질량을 가진 애를 볼게요. 자, 태양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90억 년가량이 걸릴 거예요. 현재 태양은 46억 살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살았어요? 절반. 네, 딱 반쯤 살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태양보다 만약에 한 10배 정도 무거운 별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수명이 100분의 1로 줄어요. 10배가 되면 100분의 1가량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수명이 길어야 한 10억 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주 가벼운 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가벼운 별 같은 경우는 어떠냐, 우주가 태어나고선 처음 만들어질 때 생긴 별이 아직도 안 죽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우주 나이가 138억 살입니다. 그러니까 130억 년 이상을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예요. 얘.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태어난 다음에 빨리 진화해서 빨리 죽어요. 가벼우면 천천히 진화해서 오래 살아요. 오래.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 왜? 뜨거우면 빨리 타요. 뜨거우면 빨리 타요. 거의 맞는 말이에요. 거의 맞는 말.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다시 보시면 급격하게 진화했다가 멈췄다가 이거라 그랬죠? 이 기간이 짧아져요, 무거우면. 왜? 여기 안에서 핵융합이 빨리 끝나버리거든요. 물질이 너무 빨리 폭발을 해가지고 핵융합 반응을 빨리빨리 해서, 그래서 요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던 거예요. 질량에 따라서 진화 과정이 달라요. 그렇죠. 진화의 과정이 달라지죠.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 용어로 이제 진화 경로라고 부르거든요. 팩트트리요. 네. 그래서 질량에 따라서 진화 경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들 별에 최후의 모습이 세 가지 있다고 여러분들 배웠었는데. 네. 뭐뭐뭐예요? 블랙홀, 백색외선, 중성자별. 예, 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이 세 가지가 전부 질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면 뒤에서 배울 거예요, 다시. 네, 그냥 결론 말씀드리면 이 셋 중에서 제일 무거운 별은 뭘로 갈까요? 맞아요. 블랙홀로 가는 거예요. 제일 가벼운 별은. 네, 백색외선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다시피 걔도 전부 다 별의 질량에 따라서만 결정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바로 원소 생성이에요. 원소 생성.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저번에 배웠었죠? 네.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이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는 거였어요. 네. 자, 이 핵융합으로 인해서 가능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왜 중세시대 때 연금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연금술이 뭐 하는 거래요? 금 만드는 네, 맞아요. 뭐 다른 물질로 금 만드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네. 뭘로 하냐면 핵융합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핵융합으로 여러 가지 원소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원소들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1학년 때 딱 두 가지 경우로 배웠을 텐데, 자, 일반적으로는 별에서 철까지. 네, 핵융합으로는 철까지 만들어내요. 네, 철까지.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애들 있죠? 네. 얘네들은 어디서 만든다고 배우셨어요?
맞아요. 초신성이 터질 때 만들어낸다고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있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 우리 지구가 있던 자리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 초신성. 네, 초신성이 터진 적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걸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시간에 태양이 CNO 순환 반응한다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게 뭐냐면 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초신성이 있었으니까 우리 태양계에 탄소, 질소, 산소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태양 안에도 탄소, 질소, 산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CNO 순환 반응이 우리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 진화의 기본 요소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네 둘의 힘의 균형만으로 진화가 이루어진다. 또 하나 질량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요거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는 원소 만들어진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